대부분의 소엽 풍년은 수태를 사용하여 안쪽에 공동을 만들어 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소엽 풍년은 꼭 수태로 심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화분은 안쪽에 수태를 넣긴 했지만 많이 넣지 않았고요. 위쪽엔 천사의 눈물을 심어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영양분을 천사의 눈물에 베껴 소엽 풍란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비료를 넣어주고 물비료를 꾸준히 주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안쪽에 하얀 부분이 보이시죠? 분갈이 용토와 부산물 비료를 섞어 다시 팩에 넣은 뒤 화분 바닥에 넣어주었습니다. 영양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소엽 풍란만 있는 것보단 천사의 눈물과 같이 어우러져 좀 더 풍성해 보입니다. 키우는 방법은 페트병을 잘라서 물을 채우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태 없이 키울 수는 없을까요? 수태 없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분은 안쪽에 아무것도 없이 빈 화분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빈 화분으로 키우고 있지만 대엽 풍란에서 꽃도 피고 뿌리도 화분 아래쪽으로 쭉쭉 뻗으며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독 안쪽의 뿌리는 초록색을 띠고 있죠. 밖의 뿌리는 물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아 흰색을 띠고 안쪽의 뿌리는 물에 잠겨 있어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서 화분을 올려놓고 햇빛이 은은히 들어오는 창가에 놓고 키웁니다. 페트병에 액비로 희석한 물을 가득 채워주고 마르면 수시로 이렇게 받아놓은 수돗물을 부어줍니다. 화분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은 바로 아래로 빠집니다. 안쪽으로 뻗은 뿌리는 항상 물에 잠겨 있어 초록색을 띱니다. 이 화분은 어떤가요? 이 화분도 안쪽에 수태를 많이 넣지 않았고요.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 수태가 검게 변했고 안쪽의 뿌리들도 잘 자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파부는 매달아서 키우는데 막근을 페트병에 감은 뒤 황토를 발라 만든 화분이라 뿌리가 화분을 감싸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갈이를 해줄 필요가 없고 과습으로 인해 죽을 염려도 없죠. 화분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화분이라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해 화분을 분리하려 하는데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걸어놔도 되겠죠? 이 녹슬지 않는 철사는 바닥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철사를 넣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유독 이렇게 철사를 넣은 화분은 다른 화분에 비해서 뿌리가 더 활발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대각선으로 넣은 철사로 인해 물과 공기가 더 잘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해봅니다. 수태를 사용해서 수북하게 봉분을 만들고 안쪽에 공동을 만들어서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